예, 너무들 다 바쁘신데 멀리서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배드린 중에 오늘이 참 은혜스럽게 잘 예배가 드린 것 같아요. 끝마무리는 그저 지금 기타 치신 선교사님 시간이 없어서 가셔야 된대요.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. 정말 우리 전 목사님 부총재로 모시게 돼서 감사드립니다. 우리 전 목사님 제가 오래전부터 지켜봐서 잘 알아요.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잘될 것이다.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. 이 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저도 문학단체에서 회장을 했었거든요. 거기에는 교수님, 교장 선생님 주로 이런 분이에요. 여자로서는 제가 50살 때였어. 그래, 여자, 너무 나이도 아직 어리고, 여자는 안 된다 해갖고, 정말 안 됐는데, 만장일치로 투표를 했는데, 됐어요, 또. 그래서 제가 했는데, 전설로 남아있어요. 여자가 일을 잘합니다. 남자분보다. 그래서 저는 우리 문학 그 단체에서는 전설로 남아있습니다. 마음을 먹고 일을 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.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을 할수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, 우리 김정팔 목사님이 제가 안 제가 너무나도 오래됐고, 우리 김정팔 총재님은 제가 어느 사람 모두 색소폰 연주를 많이 하지만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. 그래서 또 힘이 됩니다. 또 우리 전 총재님, 남보석 목사님도 옆에 있으면 그냥 든든한 분이에요. 덩치도 있고, 또 영역도 있고, 영역 간에 또 강건하신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감사하고요. 이 동행예술선교회가 작지만 축복받은 게전 총재님, 또 현재 총재님,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워낙 바쁘신 분들이에요.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우리 남보석 총재님이 또 빨리 가셔야 돼요. 내일 또 음악회가 있어요. 토요일마다 우리 총재님 음악회를 합니다. 거기도 한번 시간 되면 가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 시간에 이제, 그리고 식사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 부총재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. 우리 식사하시고 또 2부로 저 음악회를 합니다. 우리 총재님 나오셔서 이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요. 2부에는 우리 김동철 선교사님 영화 배우세요. 오, 어떻게 잘생겼는지 놀랄 거예요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